가족 수가 얼마나 많냐, 노부모를 모시고 있냐, 그 다음에 장애가 있냐, 이런 것들을 점수화해서 우선적으로 공급하게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청년층들에게는 돌아가지를 않는 겁니다. 그나마 이제 행복주택이다, 그 다음에 희망하우징이다, 또 주택협동조합이다, 사회주택이다, 이런 게 역세권 주택이나 새로운 주택 모형을 만들면서 이제 막 공급되기 시작한 겁니다. 그러면 얼마나 청년층에게 주택을 많이 공급할 거냐 하는 것은 숙소에 사는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한 18% 정도, 그리고 수도권에는 10% 정도밖에 안 됩니다. 10명 중에 1명 정도만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. 요즘 쉐어하우스도 나오지만 저는 그냥 아까 선택지가 없다는 것처럼 다양한 기회를 보장해 줬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그냥 원룸에 사는 게 나쁘니까 무조건 쉐어하우스가 좋아 이런 게 아니라 원룸에 사는 친구들은 원룸에 살 수 있는